안녕하세요. 아침의 묵상 12월 5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너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남을 속여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계명들을 알고 있겠지? 그러자 그는 선생님, 저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재산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렸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재산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자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가기는 정말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은 더욱 놀라며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수군거렸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며 사람의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백배나 받고 아울러 핍박도 받을 것이며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앞선 사람이 뒤떨어지고 지금 뒤떨어졌다가도 앞서게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많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청부, 청빈 이야기들도 많이 오고 가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부자 청년, 여기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나와 있진 않고 그냥 한 사람이 달려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재산이 많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초점은 영생이라는 것에 일단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의 이제 흐름을 볼 때, 이 젊은 청년은 이 부자는 청년이란 말이 없죠.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이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확증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상을 볼 때.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넌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니? 라고 할 때, 이 청년은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마도 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아마도 모태신앙의 그런 이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그것은 다 해왔거든요.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부모님이 교회에 정말 열심히 다니시고 교회 헌신하시고 주일이면 늘 쉬면서 교회 가서 예배하고 또 매일 아침에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그랬습니다. 정말 착하게 살았죠. 나쁜 짓도 안 하고 누구 거 훔치지도 않고 부모님 말씀하시는 거잘 듣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아주 치명적인 것을 건드려요. 너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난 다음에 그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난 다음, 없애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와서 나를 쫓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얘기했던 그 영생을 그가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재산이 많음으로 그가 근심하면서 듣고 근심하며 가버렸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부자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해 볼때 아마도 이 사람은 그렇게 고민하고 가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리어 자신한테 자기가 원하단 말을 해주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에 자신의 재정을 더 후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물론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뭐 무슨 확인사살하듯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시각에서의 어떠한 일들, 그것을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늘 저는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부자 청년처럼 이 부자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나한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질문이 계속 떠오릅니다.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내 삶의 방향이 괜찮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너가 지금 살던 대로 잘 살면 돼. 라고 우린 듣고 싶은 소망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떠한 거를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더 쉽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부자십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긴 합니다.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자만 집어서 얘기하는 것 같진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볼건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방향과 맞는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들을 얘기할 때 듣고 싶지는 않은 말이지만 주님,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볼때 정말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라는 곳에 박두크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기독교 윤리를 강의하시거든요.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정한 크리스찬은 부자가 될수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의 부자는 부자가 되기 전에 이미 다 나눠주고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하시는 바는. 우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자들이 좀 부럽기도 합니다. 저 또한 부럽기도 하고요. 제가 또 이제 전시하는데 부럽지가 않아라는 말도 쓰기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말 이 땅에서 잘 살아간다면, 이 세상 것들이 아무리 우리의 눈을 빼앗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그닥 부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면 오늘 예수님의 하신 말씀 중에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한 가지 부족한 것이 내 삶에서는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그 시각으로 볼때 내가 지금 잘 나가는 것, 뭔가 잘 만들어 놓은 것, 해 놓은 것,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그거 한번 내려놓고 나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내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거를 요청할 때 우리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어떻게 반응할지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백배나 받고 아울러 핍박도 받을 것이며 그 후에서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백배나 받고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뭔가 이 땅에서 괜찮아 보이는 것, 재산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자녀의 뭐 성공일 수도 있고요. 내 삶의 성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백배라는 것은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핍박도 받을 것이며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들, 정말 나한테 중요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나서 나한테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핍박과 함께 받는데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근데 이 교회 안에 재산으로서 채워준다라고 뻥치는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에서 백배나 받을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백배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더 정직하게 아름답게 삶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잘 얻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후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마르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회 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위로받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이 괜찮다라는 말을 자꾸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위로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책망받을 때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한번더 고민하면서 그러한 삶들을 만들고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들을 잘 발견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이겨내는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